자, 우리 오늘 단맛 쳐보자. 아, 좋은 일 있나 보네. 자, 우리 오늘 과거 완료랑 미래 완료 단맛 쳐볼게요. 1번. 1번 정답 뭐예요? 1번 정답 뭐예요? 얘들아, 자, 여기서 잘라봐. When she reached the terminal? reached 잖아. reach는 도착하다지. 요. 그녀가 터미널에 도착, 아, 사실 오늘 존댓말 모드라서. 영상 본 친구들은 모르니까 오늘 존댓말 모드라서 요. 제가 존댓말 하겠습니다. 그냥 안 보여요. 그녀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요. 그 버스는요. 이미 떠났대요. 자, 그러면 버스를, 왜 다들 이렇게 화가 난 표정이에요? 괜찮죠? 자, 내가 터미널에 도착했는데요. 버스가 이미 도착, 떠났대요. 그럼 버스가 이미 떠났지요. 그러면 얘는 더 과거 일이 일어난 거니까 얘는 과거 완료. 뭘써요? Had already left죠. 2번. The train. What should we do now? 우리 지금 뭘 해야 하지라 그랬어. 그러면 2번 문장에는 뭐야? Has left지. 왜? 얘는 과거 완료는 두 개의 과거 시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없잖아. 나 지금 뭐하지? 이미 버스 떠난 거야. 그러면 이미 내가 지금 말한 이 시점에서 떠난 거니까 얘는 현재 완료로 써야 되는 거야. 그다음 3번. 또 잘라봐. When이 나왔네. 내가 그녀의 오두막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은 아침 식사를 다 먹었었어. 그럼 여기 지금 arrived 과거형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과거 완료죠. Had finished. 자, 그는 프로포즈를 그녀에게 할수 없었어. 왜냐하면 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자, 프로포즈를 할수 없는 건 과거야. 그러면 그 이전에 벌써 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못한 거잖아. 그럼 그 전에 과거니까 had PP. 5번. 내가 이 도시에 2년 동안 살아오고 있어. 지금 결국 자긴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현재 완료죠. 그다음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빨간색 장미를 살 수가 없었어. 잃어버린 시점은 과거야. 잃어버렸지? 그럼 잃어버렸으니까 살 수가 없었죠. 그럼 뭐야? couldn't buy죠. hadn't bought가 안 되는 이유는? 너네 봐봐. hadn't bought를 못 쓰는 이유를? 이유가 뭐야? 내가 장미를 사지 못한 거랑 지갑을 잃어버린 시점이 뭐가 더야? 잃어버렸으니까 못산 거잖아. 그치? 잃어버린. 만약에 과거 완료 쓰고 싶으면 얘를 과거 완료 가야지. 그쵸? 그 다음, 그녀는 새로운 백팩을 샀어. since는 뭐뭐 이래로죠? 자, 백팩을 샀어. 그녀의 낡은 것을 잃어버린 이후로 잃어버렸으니까 산 거야. 근데 얘가 과거니까 그 전에 잃어버렸으니까 had lost. 그다음 before에서 자르시고요. 자, 그는요 오랫동안 기다려. before the bus came. 버스가 도착하기 오기 전에, 야, 버스가 오기 전에 그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였어? 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구나. 그럼 뭐야? 어쨌든 과거 완료 쓰면 되니까 과거 완료 어디 있어요? Had not waited. Had not waited. 9번. 내가 it began to rain. 뭐 하기 시작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았어. 그럼 뭐야? 이게 과거잖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멀리 가지 않았대. 그럼 이전에 출발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 헤든트죠. 그 다음 Since he left for Europe. 그가 유럽으로 떠난 이래로 6년이 지났어. 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가 떠난 이래로 지금 6년이 지난 거니까 지금이죠. 지금 지난 거잖아. 그게 떠난 이래로. 엄마는 나한테 시계를 줬어. 근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어. 다우트가 뭐야? 반대야. 의심스러워. 의심하다. 저거 이거 다우트 좋은 단어야. 의심하다.
자, 의심하다 뒤에 if는 뭘까? 만약에일까? 뭐뭐 인자인지일까? 그렇지. 뭐뭐 인자인지 여부를 의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2번에는 미래형을 써도 돼요. 그다음 13번의 정답은 have already waited. 그다음 14번에는 had already exploded. 자, 그럼 볼까? 왜 그런지? 수십 년 동안 그 가족들이 떨어져 이둘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기다렸었어. 지금 얘는 현재형이잖아. 그럼 굳이 과거 완료를 쓸 필요가 없잖아. 과거 완료를 쓰려면 과거의 시제가 또 다른 과거의 시제가 있어야 되는 이건 과거 시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얘는요. 슈퍼노바가 별로 나타날 거야. 폭발하고 나서. 하지만 사실은 몇년 전에 폭발을 했어, 이미.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보다 이미 먼저 폭발을 했기 때문에 had already exploded. 13번, 14번은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웠을 거야. 굳이 뭐 틀려도 그냥 넘어가세요. 그다음 이거 뭘 쓰는 거예요? 수잔이 매일매일 학교를 가. 6시에 일어나. 7시에 학교로 이제 집에서 출발해. 그럼 7시 30분에 도착해. 8시에 학교가 시작해. 런치 타임이 12시와 12시 50분에 있어. 그리고 학교는 밤 9시에 끝나. 집에 9시 30분에 도착해. 이게 똑같은 루틴이야. 반복되는 일상이야. 내일도 안 변할 거래요. 내일도 안 변할 거라는 거는 내일도 그럴 거라는 거죠. 투모로우니까 다 will을 써야겠네. 그쵸? 다 불러드릴게요. 1번에 will get up, 2번에 will be, 3번에 will have left, 4번에 will arrive. 일단 채점해봐. 나중에 질문 받을게. 4번에 will arrive, 5번에 will have finished, 6번에 will have gotten, 7번에 will have arrived. 3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3번 will have left. 질문 있어요? 1번에 will get up, 2번에 will be, 3번에 will have left, 4번에 will arrive, 5번에 will have finished, 6번에 will have gotten, 7번에 will have arrived. 질문 없어요? 그다음 뒤로 넘겨보자. 진행형. 자, now가 붙었어. 지금이야. 물은 지금 끓고 있는 중이야. is boiling. 그다음 너는 여기 비동사 플래닝으로 가세요. 내일 밤 무엇을 할 예정이니? 무엇을 할 계획이니? 선생님이 가까운 미래에도 진행형을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다음 whom Are they talking about? 누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are always losing. 항상 그렇대. 그럼 현지형을 써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 진행형도 가까운 현지형을, 가까운 미래는 현지형 쓴다 그랬지? 그 다음, 5번에 believe. 믿는 거는 진행형이 안 되지. 그 다음 6번은요. 러브죠. 사랑의 감정도 진행형이 안 된다고 해서 5번, 6번 발표 칠게요.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 어떤 인지, 감정 이런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뭘까? 괜찮아? If I come at 8 o'clock, 내가 8시에 오면 괜찮아? 아니, 그때는 된 동그라미쳐봐. 되는 뭐야? 그때잖아. 내가 그때 환자를 돌보고 있을 거야. I will be taking care of. Take care of가 돌보다니까 taking care of. 그다음 어제 3시에 일을 하고 어제 3시는 3 저기 뭐야 과거형이니까 was working. 그다음 내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중일 때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계속 유지를 했었어. 그러면 when I was studying, my parents, are 써도 되고 were 써도 돼요. 항상 말을 합니다. 나에게 telling me to turn the speakers down. 소리 좀 줄이라고. 얘는 현재 진행, 과거 진행이고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됐죠? 그다음 14번에 1번 갑시다. 지금도 15년 동안 거기서 일해오고 있대요. 얘 현재완료 진행형에는 has been working 거기에서라고 하니까 there. 그다음 스웨터 한 벌을 1시간 동안 뜨개질하고 있어. 지금도 뜨개질하고 있어. Have been knitting a sweater. 얼마나 오랫동안에 해당하는 거, how long이라는 의문사죠. How long? 지금도 고치고 있어. 그러면 현지완료로 물어봐야지. Has your friend been fixing your computer? How long has your friend been fixing your computer? 그래서 얘 지금 You has been fixing이라고, 아니, your friend has been fixing인데, your friend가 주어지. 주어랑 have랑 바꿔서, 완료형의 진행형인데, 의문문으로 바꾼 거지. 그 다음 거 갑시다. 같아지도록 하래요. 우리는 어제 축구를 했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 이후로. 그러면 지금도 계속 축구 경기를 여기다 왠 잘라보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얘네들은 계속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던 적이 계속 비가 와도 계속 축구를 하고 있었잖아. 얘가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게 과거형이야. 그럼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가야죠. Had been playing. 만약에 여기에 have 쓴 사람은요, 니네 지금 부사전에 started ed를 맞춰주지 않은 거야. 이거 맞춰주세요. 그 다음 얘는요, have been burning이야. 여전히 타고 있잖아. 지금 여전히 타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타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진행형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 3번에 will have been training. 봐봐, 내가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 다음 달 마라톤을 위해서. 그 마라톤은 열려. 9개월 후에. 그리고 내가 계속 그때까지 내가 티는 뭐뭐까지예요. 그때까지 내가 트레이닝하는 걸 계속할 거야. 그러면 마라톤이 시작할 때쯤에도 얘가 8 months 후에, 여기 8 months잖아. 8 months라고 하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럼 그거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will have been training 이래서 미래 완료 진행형인 거야. 했지? 그 다음 거 단원 종합 문제 가봅시다. 아이고 삐뚤어졌네. 이거 살짝 못 옮기나? 자, 어색한 문장 1번에 정답은 2번이에요. 뭐가 틀렸을까요? 웬 세모치고 웬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무슨 시제랑 어울리는 게 웬이라 그랬어? 과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have you fixed라 그랬잖아. 그럼 얘 쓰고 싶으면 when이 아니라 뭐로 간다고? How long? 아니면 when did you fix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가야지. when 과거형, how long 현재 진행, 현재 완료형. 요거 요번에 시험 나올 수 있어. when은 과거형, how long은 현재 완료. 그다음 채점하세요. 2번 갑시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거 2번이에요. 왜? accidentally라는 거는 우연이라는 거야. 그가 우연히 공을 던졌고 그의 코트를 맞췄어. 근데 그 코트는 코트 옆에서 계속 전체 게임을 보고 있었어. 자, 여기 봐봐. throw라는 애 네모치고요. hit 네모 쳐봐. 얘네 과거형이잖아. 던져가지고 맞췄는데 아까 전부터 얘가 보고 있었던 그 코치를 맞춘 거잖아. 그러면 내가 스로랑 히트하기 전부터 얘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가는 거죠. 3번 갑시다. 3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왜? 홀에 들어갔을 쯤 공연은 이미 끝났잖아. 봐봐, entered. 과거형이잖아. 들어갔을 때 이미 끝났으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 과거 완료로 가야 되지. 그다음 4번 어색한 거는요? 4번이에요. 뭐가 어색할까? 얘들아, 이거 봐. 요거. 너네 지난 시험범위에 if는 만약에 모범하면 조건문일 때 미래가 안 된다라 그랬어. 근데 여기 봐. Do you know? 너 아니? 만약에가 아니라 얘는 뭐라고? 뭐뭐 인지 아닌지야. 그럴 때는 내가 시제는 꼭 현재 쓸 필요 없이, 야, 아빠가 내일이잖아. 여기 내일 있잖아. 내일 있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돼? Will? Allow로 가야지. 우리 아빠가 내일 캠핑 가는 거 허락할지 안 할지도 알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if라고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뭐뭐 인지 아닐 때는, 인지 아닌지 말할 때는 미래형을 씁니다. 5번 가세요. 5번 정답은요, 4번이에요. 이번 달 말이면 영어를 공부한 지, 영어를 가르친 지 13년이 되는 거야. 이번 달말 아직 안온 거야. 됐나요? 그래서 미래 완료형으로 갑니다. 6번 어색한 거는 3번이에요. 뭐가 어색한지 골라볼까요? 3번 뭐가 틀리는지 맞춰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 얘들아, 그린얼? 너네 이거 그린 있지? 이거 명사로 알고 있니? 더 얘 형용사도 있어. 초록의라는 거야. 그린얼 하면 더 초록인 거야. 야, 해석을 해봐. She said, 그녀가 얘기했어. 뭐라고? 이게 힌트야. 항상! 항상 변하지 않잖아. 그건 시제 뭘 쓰자고? 현재형 쓰자고. 그럼 얘 was가 아니라 뭘로 바꿔요? is.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선생님이 현재를 쓰자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 7번. 7번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한번 볼까요? 왠지? 요게 힌트. 또 always 나왔네. 그러니까 뭐야? park죠. 현재형. always는 현재랑 어울린다 그랬으니까. b번은요? 병렬구조예요. AND에 세 묻혀볼래? 너네 병렬구조 기억나? A AND B라 그러면 A와 B를 같게 쓰는 거? It starts to bark around 5 a.m. 이라고 해서 여기는 start라고 하는 거 뭐야? 현재형을 썼지. 그렇기 때문에 B도 turns라고 하는 현재형을 쓰는 거야. C번 가보자. 그들이 안으로 들어왔어. 들어온 이래로. 나는 좋은 잠을 자지 못해. 그러면 그들이 들어온 이래로 맞죠? 여기가 뭐야? 헤드? 과거형 썼으니까 과거형 맞춰줘야지. 됐나요? 그다음 8번 어색한 거는요? 5번이래요. 뭐가 어색한지 맞춰보세요. 내가 한달 전에 산 책을 잃어버렸어. 시점이 두 개지. 잃어버린 거랑 산 거랑. 야, 뭐가 더 이전의 과거야? 산 거지. 그럼 얘를 뭘로 바꿔요? 드죠. 바꿔. 헤드. 지금 잘 따라오고 있지요? 이 영상 보는 사람은 앞에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다. 존댓말 쓴다 했잖아. 아, 언제부터 무너진 거야, 이거?
오래된 것 같은데. 시작하고 5분. 5분도 안 돼서. 1번 하고 2번 할 때. 2번 할 때 반말했어? 2번 걸다가 한 5번 정도 넘어 들어왔어. 아니 대답도 안 해. 내가 너네 따라 해볼까? 별로 모르는 건 누구예요? 다 조금 있다가. 왜 그러는 거야? 장인쌤이 화날 때는 용용체스 해요. 어? 화날 때는 용용체스 해요. 용용? 아 끝에 용을 쓰라고? 왜? 아 그럼 좀 덜 안 화난 거 같대요? 이런 식이야? 야 모자라 보이는데? 그렇잖아. 화가 나야 되는데. 야,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겠지. 웃기잖아. 근데 약간 효과가 있다. 약간 우리 사이에 약간 웃음이 나올 수 있겠다. 그치? 선생님, 조용. 새끼 아주. 아재 다 됐어. 아주 개그가 아재 스타일이야. 자, 9번. 나 진짜 용 안 쓰는데. 9번. 뭐예요? 모르겠어요. 9번. 알맞는 게 뭐예요? 4번이래요. 진짜? 그럼 보자. 틀린 거 고쳐보자요. 야, 1번 뭐야? 병훈이는요. 전문적인 야구선수예요. 그죠? 그는 ever since 뭐뭐 이래로요. 그가 8살 이래로 축구, 아니, 뭐, 야구 경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봐봐! 용. 야! Has been played. 이거 틀렸어? 맞았어. 이거 뭐야? Have been PP 선생님 뭐라 그랬어? Have been PP를 뭐라 그랬어? 뭐랑 뭐랑 합쳐진 거야? 현재 완료 수동이잖아. 수동. 현재 완료 진행은 have been ing. Have been PP는 현재 완료의 수동. 봐봐. 현재 완료의 진행은 뭐라고? have been ing. 현재 완료의 수동은 have been pp. 주어 봐봐. 주어 뭐야? 이 사람은 살아있잖아. 인간이잖아. 스스로 하잖아. 수동 쓸 필요 없지? 만약에 쓰고 싶으면 뭘 써야 돼? 여기에 뭘 쓰냐고요? 어? play it가 아니구나. 플레잉 다 이해했죠? 아 너무 어디 가서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지르고 싶네. 다 알지요? 아 이거 효과 없는데? 등산을 추천드려요. 등산? 친구 아니야? 정상이면 소리 질러도 되잖아요. 됐어. 자 그 다음 그는 아메리칸 클래스메이트랑 같이 경기했어. 앤드 세모처 병렬이잖아. 그리고 많은 토너먼트 여기 플레이 이드가 붙었으니까 파티스페이티 들어가야죠. 맞나요? 맞아요? 네 그다 얼도? 얼도 왜 들어가? 랭귀지 베리어. 베리어가 장벽이야. 언어 장벽. 어? 명사인데 우리 얼도는 뭐야? 접속사잖아. 그럼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잖아. 근데 명사 나왔어. 그럼 얼도 대신에 뭘 쓸까? 하나요. 야! 얼도 뭐야? 똑같은 거. 도 또 even though 뜻이 뭐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주어 동사 나오고 컴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지. 얘네들은 뭐야? 접속사야. 그러니까 문장이 나오잖아. 뜻이 똑같은 전치사가 있었어. 뭐? 그렇지. In spite of라. despite 같지. 얘는 뒤에 명사가 나와. 이 명사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야. 외워서 적어보세요. 이거는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왜 그래. 옆 밑에다 적어봐. 안 보고.
그럼 뭐야? although를 뭘로 바꿔요? in spite of나 despite로 바꿔야지. 왜? 뒤에 language barrier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으니까. 맞나요? 네. 그 다음 여전히 베이스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 지금 전체적인 시제가 과거니까 맞고. 그 다음 이것이 이끌었어 그를 decide. 자 여기 이 red 한번 가볼까? red는 뭐의 과거형이야? 네. lead. 이끌다. 얘는요 5형식 동사로 목적격 보어를 to도 정사로 와요. 그럼 뭐가 틀렸어? to this 다 allow랑 expect랑 want랑 똑같은 아이야. 됐니? 근데 얘들아 이 책 고등학교 거의 1, 2학년 애들 보는 책이야. 이게 그냥 중학교 문법 책이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까다롭고 조금 선생님 봤을 때 중요하지 않은 그렇게 지금 안 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의 어법상 틀린 거에 대한 문제로 되게 좋아. 니네가 스스로 이게 밑줄이 왜 그었는지를 니네가 봐야 돼. 출제자의 의도를 봐야 돼. 그 다음 거 봅시다. 몇 번이야? 10번? 맞는 거. 콜링이냐 콜드냐 지금 우리한테 뭐 물어보는 거야? 이거 뭐야? 콜링은? 현재 문사. 콜드는? 과거 문사. 이거 차이가 뭐야? ASMR.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다 오늘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지 않아? 야! 영상 보는 놀래겠네 막. 소리를 키운 거 아니야? 안 들린다. 막 소리를 갑자기 키웠다. 내가 소리를 줘서 막. 미안해요. 자막을 달 시간은 없어요. 구독자 늘었지만 자막 못 달아요. 힘들어요. 근데 언제 한번 브이로그 한번 올리려고. 나의 일상. 이런 거 구독자들이 원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수업 영상 말고 브이로그. 어때? 볼 거야? 내가 한번. 고프로를 사야 되나? 선생님 들고 수업해도 괜찮겠니? 신경 안 쓸 수 있어? 내가 한번 내가 요즘 유튜브에 많이 빠졌거든. 그래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한번 해봐야겠어.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내 일상이 브이로그를 해야겠다. 자 후원 하면은 후원이요? 나 안 받아. 나 그런 애 아니야. 나 후원 창 막아야겠어. 나 그런 거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 명예 때문에 하는 거. 그치만 자 봐. 그 얼만데? 구독자 뭐야? 50명이면 돈 안 줘. 그거 몇 백만 넘어야 돼. 그냥 내가 다 알아봤어! 돈 들어온 줄 알고. 그거 말고 슈퍼땡스라고. 슈퍼땡스? 네. 그 돈 써가지고 그 댓글에 뜨는 거 있거든요. 네가 나한테 쏠 거야? 아니요. 나 못 받아. 나 그런 돈 못 받아. 나 어떻게 코 묻은 돈을 받아. 안 되죠. 자 뭐하다 이렇게 됐어. ASMR 하다가 아무튼 자 브이로그 좀 작성을 해볼게. 주말에 했으면 어떻게 노는지 궁금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브이로그. 자 콜링 알지? 화장 다 하고 막 잘 잤다 이런 거 알지? 되게 이 자기적인 거 막 갑자기 막 팬케이크 썰면서 아침 식사 중이에요 막 알지? 그런 거 나 아주 자기적인 거 잘하거든. 한번 해봐야겠어. 잔잔한 음악 깔면서 막 띠띠띠 자 콜링은 현재 문사야. 현재 문사는 뭐야? 능동과 진행이고 콜드는 과거 문사잖아. 과거 문사는 완료와 수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뭐야? 우마나야나? 이게 무슨 말이야? 잠깐만. 규하나는 such a beautiful place. 규하나? 과나? 과나? 유마나야. 나 너무 궁금한데? 한 번만 쳐보면 안 돼? 컴퓨터에 치시는 게 어때요? 싫어. 녹화하고 있잖아. 아. 너 나 완전 방송인이야. 나 그럼 다 알아. 규... 가이아나래.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부에 있는 나라래. 수리남 근처에 있어! 내가 못 알아봤네. 가이아나라는 나라래요.
자, 가이아나는 아름다운 장소야. 자, look forward to. 옛날에 니네 이거 1학년 시험이었으면 이거 시험범이었다. look forward to 다음에 명사 표시해볼래? 요거 to는요, 전치사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 무엇 무엇을 고대하다야. 고대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걸 고대하다라는 거. 그럼 무슨 말이야? 나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얘를 비짓으로 내. 애들이 to 부정사에 익숙하기 때문에 look forward to 비짓하면 틀린 거 찾으라는. 절대 안 돼. look forward 다음에는 꼭 ing가 붙어야 돼. 이게 전치사다. 자, 내가 그 뭐? 가이아나를 그 방문을 하는 걸 너무 기대해. 그러면 이거라고 분리 는이겠지. 얘는요, 말해지기를 좋은 투어리스트 스팟이래요. 스팟이 뭐야? 장소야. 자, there, what이냐, was냐, 뒤에 거 봐야지. 뭐야? 플렌티 오브. 무슨 뜻이야? 많은이지. 로컬 S 붙었잖아. 그럼 뭐야? 과거야? 아니, 아니, 아니. 저 단수야, 복수야? 복수잖아. 그럼 뭐야? 많은, 로컬은 뭐예요? 로컬? 지역이지. 근데 이 명사로 쓰면 뭘까? 지역 주민들. 그렇지. 근데 어떤 지역 주민들? Who were very friendly. 매우 친절한. So I had a little trouble bonding with them. 이라는 건데, 얘들아, 요거 해석을 한번 해볼까? 내가 너희를 이거 저번에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요거. little 기억나세요? little이 뭐라 어떻게 해석하자 그러지? 둘 다 금지야. 말하지 마. 틀렸어. 입만 열면 다 틀리네. 아는 분 얘기하세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왜 다들 망설이시죠? 넌 자격 박탈이야. 그만해라. 애들 더 헷갈린다. 리틀 어떻게 속하자 그랬어? 거짓말 하지 마. 야! 리틀 뭐라 그랬어? 아니라고! 여기서! 그럼 이거 해석해봐. 뭐야? 나는 어린 문제를 가지고 있니? 리틀 같은 게 문제인가? 와, 나 오늘 미치겠네. 여기 보세요. 리틀과 너 화가 많이 나네. 봐. 퓨. 어리틀과 리틀의 차이. 퓨와 어퓨의 차이. 일단 얘네들은 적은이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 리틀이라는 아이는 뒤에 뭐야?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잖아. 그치? 퓨는요?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어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점이 뭐냐? 이제 다 말했잖아. 어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점. 아, 뭘 끄덕? 이거 물어보는데 내가 차이점 하니까. 아니 뭐냐고. 뭐? 조금 있다랑 조금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조금 있다랑 조금 있다랑 뭐? 조금 있는 거랑 조금 있는 거랑 뭐? 거의 없는 거랑 조금 있는 거. 거의 없는으로 가야 돼. 얘 부정이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거의 없는이야. 얘는 부정이에요. 얘는 진짜 그냥 조금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낫이 없어도 얘 부정으로 가야 돼. 너는 선생님이 부정하고가 문장 맨 앞에 오면 도치가 일어난다 그랬지. 그 기억나? 그럴 때 얘네가 와도 도치가 일어나. 얘네들 부정하고예요. 이해돼? 근데 애들이 잘 몰라. 얘네는 부정, never, none 이런 거는 부정하고로 딱 봐. 하지만 얘네는 부정하고로 뭐, 왜? 그냥 조금이라고 생각을 해주거든. 근데 어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야? 자, 그럼 얘 해석해. 뭐 어떻게 해석할 거야? 나는 조금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 어떻게 해석할래? 거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 문장에 not이 없잖아. 그치? 나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기 때문에 나는 거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고 해석해야 돼. 자, 뭐하는 문제? bonding 문제. bond가 뭘까요? 붙이는 거지. 근데 너네가 의미상으로 해석해봐. bond는 결합하다, 붙이다, 유대감을 갖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들과 유대감을 갖는데 거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지금 여기다 적어놔. 별표 치고 적어놔. 부정어구.
거의 없는. 이 정말 중요해. 나중에 또 물었을 때 대답 안 하면 진짜 니네 다 알아서 해. 니네 진짜 다 일어나서 너 스쿼트 100개 해야지. 안 되겠어. 이것도 내가 너네 몸짱 만들어야겠어. 안 되겠어. 어? 아, 너무 좋은 생각이야. 같이 하자. 그게 왜요? 아니면 진짜 쌍욕 나오거든. 100개 하면. 어디 다니세요? 뭐 왜 같이 다니게? 아니요. 싫어. 아니, 아니면 투명 의자로. 투명 의자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앉았다 일어나야 돼. 진짜 운동은 그게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스쿼트 100개씩만 시켜야겠어. 알았어? 자, 얼마나 좋아. 공부하면서 살도 빠지고. 진짜 일석이조죠. 자, when I ask them around. 내가 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어. I discovered the, 이거가 discovered다. discovered. 그럼 무슨 말이야? 응. 얘네가 그것의 이름을 따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발견한 거는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발견한 거지. 그럼 디스커버드보다 더 과거네. 그럼 어떻게 가야 돼? 헤드 테이큰. 정답 몇 번이에요? 네. 그 다음 거 갈게요. 11번. 얘들아 이거 다 잘린 거야 아니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편집이 됐지? 이거 맞아? Was found 맞아요? 자 갑시다. 선생님. 네. 난 네가 더 불편해. 그냥 해. 고개 살짝 구부려. 그래 지금 저 여기 서현이 오리처럼 살짝 구부려. 그럼 되지. 아니 서현이 오리 인형이 얼굴이 살짝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해! 뭐 얼마나 기울었다고. 잡아. 뭐야. 뭐야. 파운데이션이 뭐야? 단체 이름이지. 단체는 자 was founded냐 has been founded냐 차이가. 첫 번째 was founded는 뭐야? 되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의 수동태지. 얘는 현재 완료의 수동태지. 네. 여기 봐. 얘 과거고요. 얘 현재 완료야. 네. 맞아요? 목을 쓸 거야. 근데 뒤에 봐봐. On October 2nd, 1980s. 1980년도에 10월 2일. 이미 정확한 날짜가 나왔잖아. 과거의 날짜가 맞지요. 그러면 뭘 쓸 거야? 과거 써야지요. 현재를 쓰시면 큰일 나지요. 그 다음 since its foundation 무슨 말이야? 그 단체 설립 이후로. since가 나왔으니까 눈치 깠니? 생산했다. 지금도 생산해오고 있는 거겠지요? 생산했다. has produced. 네. 그 다음 매년 every year 매년 반복되네. 매년 반복되네. Thousands of students around the world. 수천 명의 학생들이 enroll이냐 enrollers냐. 현지형은 맞게 왔는데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는 건 이거 빈칸 왜 친 것 같아? 그치.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치. 그럼 뭘까? enroll. 됐나요? 너네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뭔 거 같아? 야. 아니 알고 싶었어. 왜냐하면 신기하네요. 선생님이 옆반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애 불러다가 하거나 수업할 때 가만히 본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야 머리를 써봐. 생각이란 걸 해봐. 이 말을 진짜 하루에 수백 번을 써. 나는 내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쓸지 궁금했거든. 근데 야야? 야인 것 같다. 아니, 생각... 난 그건 것 같아. 알겠어? 이해됐어? 아, 그거는 그 저희 학교 됐니? 역사 선생님이 많이 하는 거지. 나 무슨 말 제일 많이 쓰지? 아무튼 나를 관찰하고 나중에 알려줘. 난 궁금해. 자, 삐뚤었네. 살짝 고개 이렇게 하시고 자 보세요. 어퍼센트 이거 진짜 이건 좀 많이 삐뚤었다. 이거는 정답만 빨리 체크해야겠다. 자, 12번의 정답은 4번이래요. 자, 뭐가 틀렸는지 보자. 4번 뭐가 틀렸니? Try. 왜? Cover. 어허 잘 찾았어. 그거 있잖아요. 병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 시간이 아니라 우린 그걸 병렬이라고 불러요. 자 can이라는 조동사에 걸친 cover이야. 그런 다음에 그러면 and 뒤에 try라는 동사 원형으로 가 맞춰줘야 돼서 병렬 구조로 4번 trying에 try, ing 빼세요.
이거 병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병렬이 한 개 고장나도 다른 게 멀쩡한 거면은. 나 몰라. 와. 직렬 아니에요. 나 문과야. 하자. 아. 자 뭐야? 23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나 뭐 땡겼어? 왼쪽 가서. 또 있네. 아 참. 예상했던 것만큼 좋은 건 아니었어. 이게 몇 번이니? 13이요. 13번의 정답은 4번이래요. 맞아요? 네. 왜? was잖아. 그러면 나는 이전에 예상했던 건 그거보다 전에 예상한 거니까. 그 다음 거 몇 번? 14. 14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왜요? A번 봐봐. show냐 shows냐 우리한테 뭐 물어봐? 여보세요? show냐 shows냐 그 봐봐. 이미지. 너는 보게 될 거야. 얘가 지금 목적어의 문장이야. 어? 그러면 목적어 안에 주어 동사가 또 있는 거지. 이미지. 그러면 이미지에 on it은 전명구잖아. es 붙었으니까 이거에 걸친 동사를 찾으셔야죠. 이미지에 es 붙였으니까 얘. show. 그쵸. b번은요? 4 more 내는 내가 붙여서 이상이라 그랬지. 100년 이상 동안 지금도 존재. currency라는 게 화폐라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has existed. for 때문에 우리 현재 완료 쓰셔야 됩니다. C번 가볼게요. were used는 시제가 뭐야? 과거. have been used는 현재 완료지. 맞아요? 어. 돌과 조개들은 화폐로서 이랬어. During ancient times. Ancient times가 뭐야? 고대. 고대 시대. 그럼 이미 끝난 시대잖아. 그치? 너네 지금 스톤이나 쉘을 너네 지금 화폐로 써? 미친 거 아니야? 어디 가가지고 돌 다섯 개 주면서. 자, 초콜릿 하나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럼 넌 돌 내봐. 그래서 뭐 사오면 참 대단한 아이다. 그럼 여기 고대 시대가 있기 때문에 과거로 가죠. 됐나요? 그 다음 거. 15번. 헤드가 들어갈 수 없는 거는 2번이래요. 왜일까요? 그렇지. 그러면 그냥 moved 가야지. 과거형으로 가야지. 얘는 그 일반 과거형이야. 그 다음 거. 16번. 이제 똑바로 왔네요. 자, 가장 적절한 거. 16번의 정답은 2번이래요. 가자. Mrs. 강은요, 매우 훌륭한 셰프야. 자, 여기 before에서 잘라봐. 심지어 15살이 되기 전에. 그러면. 과거형이잖아. 근데 현재 완료 쓰면 안 되지. 런데. 처음에 그녀는 체리티를 도와주기를 바랬어. 바이 플러스 바이는 뭐야? 전치사잖아. 전치사는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prepare 준비하다라는 동사야. 그럼 여기 동명사 써야지. 명사인데 이렇게 써놔. 동명사지. 그 다음 C번은요? 센스가 어디 나왔는데? 잘렸나? 있네요. 맞네. 오늘 미세스 강은 서울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해. 근데 어떤 레스토랑이야? 그녀가 맛있는 한국의 음식을 만들어? 오늘이잖아. 그치?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has been cooking.
잘못 옮긴 거. 17번의 정답은 1번이야. 왜? 봐봐. 졌을 것이다. 가 아니지. 이거 맞는 문장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바이 더 타임의 세모처. 하나의 접속사야. 뭐뭐 할 때쯤이란 뜻이야. 접속사잖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중에는 내가 미래가 안 된다라 그랬지. 우리 when이나 if 같은 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미래가 안 되니까 일단 얘를 뭘로 고쳐? 위를 지워야지.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제 주절이야. 그 다음에는 미래를 쓸 수 있잖아, 주절에는. 그러면 미래 완료 시제를 써야지. 미래 완료 시제는 어떻게 될까? will have already set. 이게 미래 완료 시제고, 우리 by the time이 접속사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세 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by the time을 하나의 접속사로 보셔야 돼요. 뭐야, 시간? 깜짝이야. 벌써 10시야? 이만큼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거죠. 18번! 틀린 거는요, 4번이에요. 왜요? 2001년 여름. 이라고 앞에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뭘로 바꿔야 돼? 그냥? visited로 가야죠.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로 가야 되는데 이건 현재 완료니까 그냥 막연히 틀린 거야. 19번 정답은 3번이에요. 뭐가 틀렸을까? 왜 현재 완료로 가? 그냥 began으로 가야 돼. 21살의 나이에 비엔나로 이사간 후에. 21살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옛날 얘기를 해보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일반 비겐으로 바꿔주시고요. 우리 요거 객관식만 할 거야. 그죠? 20번 1번이에요. 왜? when 있잖아. when 있으면 접속사니까 미래형 안 되지요. 그 다음 B번은요. 여기 봐. have probably seen 얘 동사 your neighbor's 동사 얘 목적격 보어야. 야 근데 여기 시제 아 여기 동사 seen 무슨 동사야? 무슨 동사야? seen 지각 동사.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건 우리 뭘 쓰자 그랬어? 원형 아니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PP잖아. 근데 여기 to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sprinkle이죠. 그 다음 C번은? 이즈냐 어리냐 우리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단수냐? 복수냐? 주어 뭐예요? 그렇지 왜 단수니까 이즈. 그 다음 각기 21번 정답은 5번이에요. 또 왜 그런지 맞춰봐. 뭐야? since로 시작하잖아. 현재 완료지? have seen B번 convince라는 거는 납득시키다 라는 뜻이야. 이게 좀 어려웠네. 이거 봐봐. 근데 이거는 납득되다 라고 가야 돼. 이거 어려웠다. 나중에 이거 해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납득되었다. 납득하다가 납득되었다. 수동의 의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시고요. C번 커먼이 형용사야. 얼마나 흔한지라 그래서 how 해야 돼. 얼마나 흔한지. 의문 형용사라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니? 22번. 1번이래요. 자, 볼까? 야, 이거 컬렉팅은 뭐야? 집중, 마지막 문장에 조금만 힘내봐. 컬렉팅은 뭐야? 현재 분사고. collect는요? 동사지.
야, 근데 여기 봐봐. 앞에 뭐야? There was 동사 아니야? 그럼 여기는 동사 필요 없지요. 컬렉팅으로 가서 모으는 남자 이렇게 가야지. 비번은요? was냐 were 나한테 뭐 물어보는 거야? 단수냐 복수냐지. 주어 찾아볼까 그러면? 잘 찾았네. 동사 어딨어? 아 주어. In search of fine antique 이거 전명구. Every week 전명구? 아 근데 앞에 대시 있구나. 이 대절은 뭐라는 거야?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주어이자 선행사가 place라는 거야. 맞아? 장소인데 무슨 장소야? 훌륭한 엔티 오래된 것들을 찾으려고 매주 그가 방문했던 장소. 그치? 그러면 그게 was로 가죠. 그 다음 마지막 C번은? 힌트 여기서 잘르세요. if 앞에 잘라볼까? 네. if 뒤에 시제가 뭐야? had been pp네. 그럼 뭐야? 과거 완료잖아. 얘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기억나세요? 안 놔도 괜찮아. 근데 이거 가정법 나중에 또 할 거야. had been found라는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럼 앞에 뭘 써줘야 돼? 과거를 써줘야 되는데 우두가 나왔지. 미래 과거형이잖아. 근데 이게 미래 과거형인데 얘 조동사잖아. 우리 조동사 뒤에는 뭘 써? 잠깐만. 아닌데. 잠깐만. collector. 자, 봐봐. 여기 봐봐. 가정법 진짜 간단하게 해줄게. 여기 봐봐. 얘가 과거를 쓰면 얘는 조동사에 과거를 쓰고 동사를 써. 이게 가정법 과거야. 그냥 3학년 1학기 때 시험법이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 가정법에서는 현재가 없어. 근데 여기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 그럼 얘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얘는 얘보다 하나 더 이전의 과거잖아. 그럼 이 동사 대신에 have pp를 써. 근데 공식처럼 외워.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조동사의 과거를 쓰고 동사 원형. 가정법 완료는 과거 완료를 쓰고 컴마 뒤에 조동사 과거형 head pp, head pp 쓰는 거, have pp.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잘라볼게요. if에서 잘라봐봐. 여기는 지금 had been found라 그래서 얘는 지금 과거 완료를 쓴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내가 뭐라 해서 조동사 다음에 뭘 쓴다고? 조동사 have pp를 써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would have fallen 인 거야.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어려운 문장이야. 3학년 1학기 때는 가정법 과거만 나와. 니네 중학교 과정에서는 가정법 과거만 나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와. 그러니까 가정법이랑 조치 같은 경우는 사실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필수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선생님이랑 if 하나만 정리해보고 가자. 우리가 지금 오늘 if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얘들아. 내가 if는 세 가지가 있다라 그랬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뭐뭐라면이라는 조건. 근데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조건에 나올 때는 뒤에 미래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뭐인지 아닌지. 접속사야 이거. 근데 여기는 뒤에 미래가 돼요. 그치?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야? 가정법이야. 근데 어떤 애들은 그래. 선생님 조건이랑 가정법이랑 만약에라는 거 똑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지난번에 설명을 해줬어. 차이가 뭘까? 조건은
말 그대로 조건을 거는 거야. 야, 너 숙제 해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가정법은 반대로 가정하는 거라서 얘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왜 우리 이러잖아. 아, 지금 집이면 나 완전 지금 완전 뭐 핸드폰 하면서 누워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 하거나 나 로또에 당첨되면 나 뭐 할 텐데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럴 때 쓰는 게 가정법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근데 가정법은 두 가지가 있어. 뭐?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야. 가정법 현지형은 없어요. 요거 밑에다가 하나만 적어놓고 갈게요. 지금 적어봐. 오늘 배운 if. if의 종류는 세 가지. 조건, 만약에 뭐뭐라면. 이게 가장 기본으로 배우는 거. 그 다음 뭐뭐 인지 아닌지 접속사. 그 다음 가정법. 가정법의 종류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야. 어, 얘는 미래 가능. 얘는 미래 안 돼. 정확하게 쓰자. 이것도 써. 다음 조동사예요. 숙제 알려주고 우리 이제 오늘 끝낼게요. 자, 얘들아 숙제 한번 봐보세요. 이거 나중에 요거 서술형은 다음 시간에 답 맞출게. 나한테 얘기해줘. 우리 요거 실전 기출 문제는 넘어가기로 했고 뒤에 봐봐. 조동사. 우리 조동사까지 하고 내신 대비 들어갈 거야. 근데 조동사는 선생님이 여기 너희들 솔직히 설명할 게 없어. 너희들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거든요. 55쪽 동그라미 숙제. 55쪽. 그 다음 57쪽 동그라미 숙제. 옆에 한번 읽어보고 풀어야 된다 얘들아. 근데 어차피 다 설명한 거라서. 59쪽 동그라미 숙제. 그 다음에 단원 종합 문제는 쉬운 거 60페이지까지 숙제. 60페이지 뒤에는 조금 생각을 해볼게. 선생님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좀 있거든. 요거 숙제랑 월요일날엔 단어시험 없지? 복하다이어리 선생님이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월요일날 오면 복하다이어리 앞쪽 거 있지? 앞쪽 거 외우고 있어. 아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